자, 지금까지 2주의 아리송이었고요. 바로 예. 2주의 개새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슝!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상녀. 박세롬이가 선정하는 이번 주 최고의 개새끼는 누구일까요? 아는 오빠랑 이야기할 때, 교회 오빠랑 이야기할 때, 우리 오빠랑 이야기할 때. 어. 아, 오빠 있어요? 아니, 우리 오빠. 아, 그래. 아, 지금은 오빠? 행복하겠지. 네. 어, 그래요. 너 니네 오빠가 네가 이런 거 하는 거 알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쁘냐? 아, 대상이 누구건 여자기만 하면 예쁘냐? 내용이 뭐건 여자기만 하면 예쁘냐? 어김없이 넘어오는 질문. 기승전결. 기 예쁘냐? 승 예쁘냐? 전 예쁘냐? 결 예쁘냐? 어, 아, 이게 되게 그 뭐라 그럴까? 코멘트를 달 수 없네. 주말에 뭐 했냐? 야, 주말에 뭐 했냐? 아, 오빠 나 주말에 친구랑 클럽에서 공연 봤어. 친구? 여자? 응, 여자지. 그러면 어김없이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 날아옵니다. 걔 예쁘냐? 되게 진실성 있는데? 아, 이런 싱크로율이 감정이 잘 묻어나는 거야. 오빠, 나 회사에 짜증나는 여자 하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응, 기억나. 대박, 그 여자 박근혜 좋아한다. 미친년이네. 어,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빡가는 좋아해. 이럴 때도 역시나 돌아오는 말은 근데 그년 예쁘냐? 아, 근데 어, 네? 지금 업다님 목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그 정상적인 남자 같아. 한번 물어봐봐요. 제가 한번 해볼게. 연기가 뭔지 보여줄게. 오빠 나 클럽에서 주말에 친구랑 공연 봤어. 어, 그래. 야, 어떤 해결되지 않은 욕망이 목소리에 가득 차 있네. 어, 계속해봐. 그 친구 해봐. 여자야. 예뻐. 아, 지금 껄림의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야. 눈이 희번덕.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보통 여성의 두뇌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아니, 클럽에서 공연 봤다면은 보통 무슨 공연을 봤느냐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왜 예쁘냐가 나오는 거죠? 대체 왜 이럴까요? 자, 이 분야에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를 한번 모셔왔습니다. 나와주세요. 슝. 안녕하세요. 독일 출신의 진화 심리학자 나훈아 씨 아니야? 브랄탁 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번가능 아니야? 지난주 그 새끼인데. 이 새끼 이거 맨날 사칭해. 야, 원래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당연한 소리죠. 예, 남자가 공부해서 성공하려는 이유 이쁜 여자 만나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남자가 권력을 얻어서 뭐 성공하려는 이유 이것도 이쁜 여자 만나려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중에서는 예쁜 남자 게이들이 만나죠. 많이 있잖아요. 예쁜 남자 만나려 그러는 거야. 아, 예쁘. 했어. 아, 진짜 이건 아니야. 죄송합니다. 보통 남자도 좋아하잖아. 그래요. 남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돈이 존나 많을수록 이쁜 여자 얻습니다. 아, 돈이 존나 많으면 여자들을 얻죠. 아, 그렇죠. 이규태처럼. 이거는 인류 문명 역사를 통틀어 보건대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럼요. 그건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바삭거리면 과자. 내가 하면 간통입니다. 뭔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고현정 씨 누구랑 결혼했어요?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용진 씨가 결혼했습니다. 이혼했죠 지금. 그렇죠. 네. 심은아 씨 누구랑 결혼했어요? 재벌 2세 지상욱이랑 결혼했잖아요. 어, 곧 이혼하겠죠. 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 어. 과거 1970년대 신트로이카라고 해가지고 유진 씨랑 장미희랑 같이 그 시대를 열었던 정윤희 씨. 정윤회? 그 나중에 나와요. 예, 정윤희 씨는 예, 조규영 중앙산업회장이랑 결혼했습니다. 유명한 또 역사적 인물이 있죠.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한 몽고 족장. 그럴걸님이 형수님. 형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아, 근데 빡가능님은 형수님 보신 적 없죠? 안 봤는데 그냥 들러오는 풍. 네. 아, 근데 확실히 아름다우세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여기선 뭐 아, 아니 할 뻔했어. 그 인류 문명을 만든 남자들의 그 원동력은 예쁜 여자 얻으려는 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쁜 여자 찾는 건 본능입니다. 아. 절대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냥 노여하지 말라는 게 끝인가요? 네. 아, 이쁜 거 당연한 거 찾는 거 당연한 거예요. 씨발 개새끼. 아, 이거 해결이 안 돼 이거는. 너 씨발 독일에서 뭘 배워 온 거야 이 새끼야. 이상 브랄탁 떡가능 마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남자들끼리의 대화에서는 약간 다르게 진행돼요. 어, 그래요? 제가 1인 2역을 잠깐 해볼게요. 야, 나 얼마 전에 클럽 같은 공연 보다가 어떤 여자 전화번호 땄잖아. 이쁘냐? 괜찮아.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예쁘냐는 이미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질문 나오죠, 빡가는? 했냐? 이 질문은 그럴 걸림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이쁘냐 밖에 안 해요. 걸림 그러지. 지랄하고 있네. 아니, 우리들 보통 그러지. 야, 야 만나는 게 괜찮아. 어디까지 갔냐? 아니, 뭐 어디까지가 어딨어. 했냐지. 난 차마 거기는 못 가겠다. 아무튼 뭐 그래요. 아니 데이트 했냐고. 아 데이트 했냐고. 뭐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새끼가. 지금 뭐가 들어있길래? 같이 식사했냐 뭐 이런 거 아니었어? 그렇죠, 그런 거죠. 손잡아. 똥 똥 들어있어 지금. 지구본 안에 지구본 안에 핵 들어있다 이 새끼야. 멘트리랑 핵 있다 이 씨발. 네. 이게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네. 저 좋아요? 아 이렇게 쑥 들어오면 어떡해. 이건 아브라사스님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나 좋다면 됐어요. 끝. 그러면은 2주의 개새끼는 지구의 모든 남자인 걸로 결론이 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세롬이한테 코너를 맡기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슝. 본격 병신육아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본격 병신육아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신 같은 겁쟁이들이 벌칙음료 먹는 것에 쫀 백분 토론을 대신해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핫코너 본격 병신육아 프로젝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무슨 코너가 씨발 이회하고 죽고 또 새로 태어나고 이 새끼 니들이 좀 너무 쫄았잖아. 그래서 청취자 니네들이 좀 쓸만한 사연을 빨리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렇죠. 이런 거 머리 안 아프게 만들지 않아도 되게 좀 도와주시고요. 껄님이 이거 하나 짜낸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다. 청취자 니들의 골 때리는 사연 빨리 받길 바라면서 네. 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코너를 시작하기 위해 저명한 육아학자를 세 분 모시려고 했는데 여성 육아학자 한 분이 네. 빵꾸를 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아직 자기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 육아는 모른다. 너무 더럽다. 방송 거부하는 사태가 나가지고 근데 옆에 오셨네요. 앉아있긴 해요. 이상하게 네, 앉아있긴 해요. 방청하고 계시죠. 자, 우선 모든 어린이들은 회초리가 약이라고 생각하니 사랑의 명약 회초리연대 사무국장 빡가능님 나오셨습니다. 자고로 북어는 배야 마시고 말뚝은 박아야 마시고 우유는 싸야 마십니다. 말 안 듣고 까부는 애들은 사랑의 매로 사랑을 듬뿍 담아 풀스윙으로 때려줍시다. 야, 개새끼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단법인 영수정학회의 자회사 사랑의 회초리 연대 사무국장 풀스윙 빡가는 선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끼는 야구 선수인가 봐요. 그러게요. 자 다음으로 안 되는 새끼는 뭘 해도 안 된다고 믿는 성악설 육아 연구가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타이틀 좋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 연구소 어린이와 애새끼 구분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네. 싹수 없는 애새끼들을 기싸대기를 이용한 기속 근육 자극과 이명 현상을 이용한 치료법을 제시한 이명박근의 원리. 야, 이거 연구하기 힘든 주제인데. 네, 그럼요. 이명박근 또 두 대에 걸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서. 네이처지 실렸잖아요. 야, 그렇죠. 너희들 둘 다 애들 팬인 애들이야. 네, 그리고 육아 연구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거부한 네. 글래머와 모유량 논문을 통해서 학계 센세이션을 일으킨 네. 박세롬이 박사도 인사는 네.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사실 출연을 한참 망설였어요. 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소개만 할게요. 네. 수많은 뽕력 이전 논란 뽕으로 어르신들의 뽕을 빼먹는 게 아니냐는 여론. 저는 항상 진실했습니다. 네.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증명 못하겠어요. 아니 근데 아니 글래머랑 모유량은 그다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유 곽이 1리터짜리인데 무슨 씨발 물티슈 쥐어짜는 것처럼 찔끔찔끔 요신금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우유통이 200ml짜리인데 무슨 씨발 텍사스 유전 터진 것처럼 막 질질 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저 애가 둘이잖아 지금. 아니 네가 와이프와 둘인 게 아니잖아요. 아 씨발 짜는 자 이거 짜는 자
괜찮아. 아, 네.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네. 글래머 어. 그리고 모유량 논문으로 학계에서 인정을 받은 거. 야 씨발 논문 쓰기 전에 우리 말이나 제대로 해라. 아 제가 볼 때는 어. 빡가능은 최소한 두 명의 모유를 빨아. 와, 저 새끼는 애들 때리고 애들 거 뺏어 먹기도 하나 봐.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하나는 아. 어떻게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한쪽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알리바이를 성립하든지 자백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건전하게 생각해 봅시다. 꼭 빡가능이 두 명의 여성을 상대했다기보다 한 명의 여성인데 양쪽이 달랐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와이프가 하나는 1리터가 200ml야. 어? 야, 야. 아 미안하다 아빠까지 안 넘어가주세요. 와이프를 죄 없는 와이프를 장애를 만들 그래.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엄청 죄송합니다. 남의 여자 이상하게 만들고 너희들 다 죽었어. 자 어쨌든 이렇고요. 오늘 사연은 종로구 소격동에서 보내온 사연이에요. 소격동 유명한 동네인데요. 얼마 전에 노래도 나왔죠. 아이유 동네. 자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과 한 아들의 엄마 유경수예요. 아 잠깐만요. 제가 아는 이름이랑 네. 굉장히 비슷한데 유 씨신 거죠? 유경수. 근데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 아 네. 제 큰 딸은 이제 막 756개월을 넘긴 아주 귀여운 아이예요. 한참 귀여울 때는. 네. 다른 아이들처럼 손가락을 물어 뜯는다든지 아니면 코딱지를 마구 판다든지 하는 나쁜 버릇은 없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좀 뻔뻔하달까? 지랄 맞은 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은 반 친구들과 소풍을 갔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사라진 거예요, 인연이. 무려 7시간 동안. 선생님들은 속 타서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도 안 나타나요. 어머나. 7시간 만에 어느 틈엔가 나타나더니 내가 아까 이거? 깨지가 그거 안 그래? 그거 너무 높아. 에 성대모사는 새로미가 해줘. 아 새로미가 해주시죠. 이 시간 동안 집에 안 가고 뭐 했어요? 아 됐어 너. 아니 비슷한데? 비슷한데? 너무 비슷해서 위험할까 봐 나는. 아니 괜찮아 좋아 가보자. 다들 집에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딴 뻔뻔한 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아무리 내가 낳은 딸이라지만 너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이라지만 말이 너무 허공에 떠 있어요. 가령 너 숙제 밀린 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창조적으로 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아빠 가게가 잘 안 돼서 걱정이다 라고 고민을 하면 뜬금없이 중동을 가래요. 중동이요? 응. 그래서 아가야 이거 거기는 죄다 여행 위험 금지 구역이나 금지 지역이라서 놀러도 못 가는 곳이야 하면 하늘의 뜻이라면서 기도를 해요. 환자인데 아주 미치겠어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게 있는데요. 내 딸을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지만 이미 말 다 해놓고 네. 울 때는 30초 동안 눈을 안 깜빡거려요. 이게 진짜 우는 건지 아니면 동공을 말려서 눈물을 내는 건지 너무 무섭고요. 할머니들이 귀엽다고 손이라도 잡으려고 치면 정색을 하고 손을 빼서 저까지 무안하답니다. 아 근데 그 아이 혹시 그 대머리 아저씨들 손은 잡지 않던가요? 그래가요? 아 이런 애들 중에 한 명을 제가 알거든요. 이런 네. 비슷한 증상이 있는 애들 중에. 근데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대머리 아저씨한테 용돈을 크게 받았거든요. 아 예. 네, 뭐 팔 블루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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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뭐 세금 안 내 인연이 나한테는 안 주더라고. 아고 그 세금 안 뗐잖아요. 그래서 네. 엄마한테도 안 줬을 거야. 아무튼 뭐 대머리 할아버지들은 얘랑 악수할 수 있고요. 근데 돈을 내야 돼요. 아 꽁으로는 안 되고 액수가 적거나 안 주면 존나 무섭게 째려볼 수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요. 넘어가시죠. 네. 네. 어쨌든 내가 뽑은 내가 낳은 딸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육아위원님들의 콕콕 집어주시는 진단과 처방 기다리겠습니다. 야, 이게 잘한다. 자, 잘하는데 이거 끝까지 듣기 진짜 힘들다. 근데 이게 누구 목소리죠? 그러게요. 괜찮네.
이분 계속 모셔야겠어요. 자, 우선 진단에 따른 처방을 하나씩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7시간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아이. 아,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요? 이거 제 전문 문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의 회초리 연대 사무국장 박가능입니다. 아니, 변가능 아니에요? 아, 이 아이가 왜 7시간이나 사라졌는지 저는 전문가를 모셔와 심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나와주세요. 슝!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 새끼 저거. 저는 중국 청화대학교에서 프로이트 심리학을 전공하고 항문기 개통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딴 국내 1호 애널리스트 달인 떡가능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아이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다각도 인성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저기 인성검사 하실 때 네. 뭐, 하신 거 아니죠? 아, 인성검사였습니다. 아, 예, 애야 756개월 된 애야. 인성검사였어요. 아, 큰일 난다. 네, 그중 첫 번째로 개인의 무의식을 투사하는 그림검사를 통해 이 아이의 잠재의식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어허.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글쎄 흰 도화지에 프랑크 소세지를 하나 떡하니 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 소세지 아래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프랑크 소세지 1912년 옆반 야 그만! 제가 너무나 놀라 아이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물어보니 옆반 천지반에 친구 X가 준 소세지예요. 너무 맛있어서 그려놨어요. 이는 소세지에 이름을 써놨나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 네. 맨날 아빠가 먹다 남긴 시바스 리가를 뽀로로 주스 대신에 마셔온 이 아이가 난생 처음 소세지를 맛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 맨날 먹고 싶어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검사로 판단해보건대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증상을 항문기라고 합니다. 아직 항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야, 756개월이나? 예, 그 말은 즉슨 소세지를 빨리 씹어먹고 배설해야 되는데 안 씹어먹고 해질 때까지 검게 될 때까지 빨아서 배설할 똥이 없는 겁니다. 아, 넘어간 게 없구나. 예예. 예, 먹진 않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항문기를 빨리 개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항문기 개통의 특허약. 으아씨. 이게 뭐야 이 새끼.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특허품 진동 청소기 뒷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식 발음으론 뒷도, 미국식 발음으론 뒷다입니다. 뭐 진공 청소기가 이상한 소리 나는데요? 예, 이건 진동 청소기 뒷도입니다. 예, 항문기 개통을 위해 나사에서 개발한 발명품이에요. 이 제품은 NBA에서 특허받고 스티븐 호킹의 투자도 받았습니다. 자, 미국에서 발매된 제품의 이름은 터널링구스예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지를 5분 동안 내리고 제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자. 그래, 그래 보자. 해봐. 해봐 이 새끼야, 해봐. 야, 이상 꽂아, 얼른 꽂아. 실용만 하고 있을게. 이상 떡 가능이었습니다. 자, 씨발. 진짜. 막 욕이 진짜 차지게 나오는데 입에서. 진짜 잡혀가면 씨발. 딴지에서 사식 넣어주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평생 어린이와 애새끼를 구분하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애새끼의 표본이 여기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건 저 아까 그 뭐 어디, 중국 어디요? 청화대학교. 아, 청화대학교요. 떡가능 박사의 말대로 이 어린이가 현재 지금 항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다고 저렇게 요란한 기구를 사용해서 뚫어줄 필요까지 없어요. 지금 변기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뚫을 필요 없습니다. 일단 원인부터 제거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얘가 왜 이렇게 똥을 뒤로 싸지 못하고 있느냐. 이 주변 환경이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키운 애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는데 아마 얘 주변에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인간들은 주로 이제 일해서 먹고 살지 않고 남의 똥구멍을 빠는 재주로 연명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항문기가 오래 지속되는 애들 주변에 예. 꼭 이런 뭐 편의를 위해서 영어로 애널서커라고 하죠. 네.
리얼 링구 수트. 아, 그렇죠. 네. 형제 자매 지간인가요? 이름 비슷한데. 아무튼 전 네. 남매란 소리 있어요. 어, 화려한 남매다. 한 명은 애널 서커. 예, 네, 아무튼 이런 애널 서커들이 애 주변에 널려 있으면 애가 지 힘으로 똥을 안 싸요. 애가 뭔가 나올만 하면 뭐 똥방귀라도 한번 나오면 애들이 나와서 다 빨아서 빨아줍니다. 버려 그냥. 아, 좋네 핥아. 야. 애가 지 힘으로 똥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보이 들리시죠? 나 이 전문 용어로 똥까시라고. 예, 미국에서는 추러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 오늘 방송 못 내보내. 아, 몰라 배째 씨발. 아, 아무튼 그래요. 아, 이런 애들은 항문기 개통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 뒷돌을 가져가서 얘한테 얘야 이제 그만 너의 항문을 뚫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애가 거부할 겁니다. 아니 왜 누가 빨아먹어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니 슈러스가 한 줄 나오기도 전에. 상상하잖아. 아, 이걸 다 빨아먹어 준단 말입니다. 에? 얼마 좋아요. 이 짜릿하죠? 예? 은근 아. 은근하고 달콤하고 뭐 묘한 흥분도 느껴지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아, 네. 네. 내가 벌칙 없애면서 내가 헛구역질을 안 할 사람 그런데 지금 아 장사하면서 내가 올라왔어도. 와. 아, 나 진짜. 여러분 저희 들어가면 사식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아무튼 어, 아. 이런 애널 서커들로부터 네. 어, 애를 먼저 좀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어, 서커들을 먼저 제거해야 돼요. 에. 그렇지 않고선 이 아이의 치료가 요원하다. 뭐 이런 말씀 강력하게 드립니다. 아, 동의합니다. 근데 이 서커들이 또 쉽게 떨어져 나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지들이 처리해준 똥이 얼마예요. 쉽게 안 물러나죠. 그러니까 이 십상시 아, 아 무슨 얘기야? 아, 큰일 날 뻔했네. 아무튼 이 서커들은 어떻게든 물리치고 나면 아이가 이제 비로소 자기 힘으로 자기 과략근으로 똥을 싸기 시작할 겁니다. 발달심리학에도 있는 얘기예요. 개똥이 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 변화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과력근의 힘이 전달될 때까지는 애가 똥을 싸긴 싸는데 입으로 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 똥도 고민이 많을 거야.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은 어, 좀 입 쪽으로 먼저 나올 것이다. 일단 어머니께서는 절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애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는 꼭 배변 봉투를 챙겨주시고요. 네. 엄마 나 똥. 아우 씨발. 어 그럼 정말 아가리 똥내가 이거네요. 씨발 놈들아. 그리고 어, 특히 주의할 점은 애가 사람 많은 데서 입 벌리고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주의를 주세요. 아, 애가 입으로 똥 싼다는 걸 아,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좋을 게 없잖아요. 특히 외국인들 앞에서 조심하세요. 애가 영어 잘한다고 애가 영어 잘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혹은 뭐 3개국어를 한다 이렇다고 해서 외국인들 앞에서 입 벌리게 하지 마세요. 국격이 떨어집니다. 국격이. 아, 네. 네. 아, 두 분의 처방. 어, 잘 들었고요. 우리 모유량 박사. 박사님 박사 뭐 할 말 없나요? 아, 일단 7시간 이렇게 떠나 있다는 거는 보통 아이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는 관심을 받고 싶다는 거죠. 아, 관심이다. 사랑을 받고 싶다는 아, 거죠. 이렇게 사종인가요? 사종? 훈육 대신 가슴으로 아, 가슴으로. 어, 가슴으로 사랑으로 아, 안아 주어야 역시요.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번에는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있다. 아, 아, 이거 아, 주의해야 한다. 중동으로 가겠네. 네. 성의 없는 답변이었고요. 뭔 말이야, 이게. 어떻게 급조한 티 나고요. 네, 네. 어, 자. 지금 우리 둘이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계속 옆에서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어, 세 분의 어, 특히 두 분의 어떤 어, 그 특효야 어, 통찰력이 있는 어떤 한 방에 뚫을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 고민이었는데요. 어, 이 아이들이 그 이 아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허공에 뜬 소리를 자꾸 한대요. 나가리 똥내나는 입으로 자꾸. 아, 요거 아, 아직 안 뚫렸잖아 입이. 네. 아, 아직 안 뚫려. 아직, 지금은 서커들이 어, 빨아먹고 있어요.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자, 처방 내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빡가능입니다. 네. 이번에도 또 전문가를 모셔왔어요. 아, 몇 명을 데리고 나온 거야? 그냥 너가 해. 어차피 다 똑같으면서. 안녕하세요. 평생 탑골 공원에서 홀로 방망이를 깎아 남근을 조각한 아. 방망이 깎는 노인 빨딱가능 인사드립니다.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아, 저 아이의 저런 시기를 남근기라고 합니다. 아. 남근기란 남근으로 대표되는 아버지가 꼬봉으로 둔 친구가 쏜 장난감 총소리에 놀라 심장마비로 돌아가심으로써 아버지를 향했던 성적 리비도가 다른 사람으로 옮겨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아, 이거 심각하네. 예. 보통 남자 어린이의 경우 그 충격 때문에 뽕 맞은 것처럼 방망이가 매우 비대해지는 증상을 겪습니다. 예. 그래서 육봉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아, 홍등가를 드나들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건대 갑작스럽게 부모와 이별한 불안 증세가 히스테릭이 되고 나중에는 난독증이 되고 나중에는 인격 불안이 되고 결과적으로 발달 장애로 진화해 IQ가 태안반도 망둥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정신질환입니다. 네 발언이 무섭다 이 새끼야. 예, 그래서 남근기를 겪고 있는 아이에 관한 처방은 아버지 남근에 또 다른 대체품을 가지고 놀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1954년산 늙은 오이로 7시간 동안 공을 들여 조각한 남근 갖고 왔어요. 아, 저건가요? 예, 예, 이겁니다. 아. 보세요. 야, 이 생긴 게 꼭 무슨 생수병 같이 생겼네. 예. 아, 이거 생긴 게 무슨 부처님 방가 사유상 같네요. 예리해요. 예리합니다. 제가 이걸 만들 때 불도의 힘으로 정진해 만든 남근입니다. 아. 모델명은 스마트 남근 유닛입니다. 실제로 이거 써보신 분들이 하는 기분이라고 오르가즘을 7시간 느낀다고 합니다.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근데 네. 1954년산 늙은 오이로 만드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불티나게 팔린다면 네. 어디선가 대량 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1954년에 예. 오이밭이라도 하나 사셨나 보네. 그래서 내가 네. 예. 형이 뭐 아니 지금 막 망감이 교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진동청소기 뒷도와 함께 1954년산 늙은 오이로 조각한 스마트 남군 X를 가지고 5분간 시연을 해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어서 페이스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아니잖아. 빨리 말려줘. 야, 이 새끼야 해. 아, 말려줘. 대본대로 하란 말이야. 말려줘. 오이 어딨어 씨발. 오이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시오. 어딜 넘어가 하고 가. 안 해. 아, 정말 심란하고요. 아,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이제 다시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 이 나이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 저도 여기서 뭔가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 스마트 남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나는 이미 추러스로 충분히 터뜨렸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안 네. 적어놓는 네. 건가요? 이 유일한 방법은 이미 빡가능 씨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박세롬이 네. 위원은 가슴으로 사랑으로 안아줘야 한다고 또? 네 가슴에 그렇게 자신 있어? 어? 얼마나 되는지 안돼 자 그래요 두 번째 빡가능 방망이 깎는 놈이 빨딱가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빨딱가능님의 처방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그렇죠. 공감을 못한다는 얘기죠. 울지 못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와의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차마 울지도 못하는 상태의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울릴 수 있을까? 예. 이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육아 연구가 거의 없답니다. 네. 저서로는 이명박근의 원리가 있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울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정말 슬픕니다. 이거는 사이코패스랑은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지만 그거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게 사이코패스고요. 네.
얘들은 다른 사람이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할 정도로 멍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평소 말할 때도 단어 몇 개를 가지고 돌려서 씁니다.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 그럼 너 약 먹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색 아니지. 아니 애인데 왜 이렇게 말을 높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큰일 났네. 다른 이런 어린이? 어린이 하죠.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모자른 애들한테 못됐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깨달을 만한 지능이 안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 파블로브의 개새끼처럼 몸에다가 그 기억을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준비물 비닐장판 하나 필요합니다. 비닐장판. 비닐장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아이를 앉힙니다. 그리고 아이의 옆구리에 옆구리를 양다리 사이에 끼우시고요. 옆구리를. 그리고 아이의 양팔을 가볍게 그랩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관절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관절을 힘차게 꺾어줍니다. 아 근데 네. 이 아이가 네. 무슨 운동을 해 무슨 도를 해가지고 되게 유연해서 그래서 이 힘차게 꺾어주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 스티븐 시갈 영화를 참고하시면 시갈 형이 아주 찰지게 꺾습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고 똥오줌을 싸도 절대로 놓아주면 안 되고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아프다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지그시 눌러주면 됩니다. 7시간 정도 눌러주면 아이가 마침내 자기 힘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굉장히 억지로 슬퍼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얘가 우는 연습을 하고 왔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요.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래, 그래서 네. 애복을 꺾어라. 반대 관절에 어린이한 사이처럼 울지 못하면 목을 꺾어. 관절의 반대 방향으로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관절이 반대로 꺾여봐야 팔꿈치가 안으로 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네. 이런 그러면서 운다. 그렇죠. 우는 거죠. 네. 울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자. 빡가는 네, 애가 사회화가 덜 돼서 인간들의 감정을 교류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는 구강기라고 명명합니다. 이 구강기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막힌 눈알 속의 눈물을 구강으로 뽑아내야 증상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안구에 진동을 가해 눈물을 밀어내는 오나홀. 제품명 푸시푸시. 이거 이용하면 눈물이 찍찍 밀려나옵니다. 자, 푸시푸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다음주에 하나 더 있다 오나홀. 바른 말 고운 말. 근데 놀랍다. 네. 이 푸시가 예. 밀다 할 때 푸시가 아닌데 SSY야. SSY 푸시푸시입니다. 저 새끼가 스펠링을 네. 모르는 건가요? 뭔가요 이거는? 눈물을 밀어나게 하는 제품 푸시푸시. 요걸로 구강기를 통과하는데 특효약입니다. 이상. 근데 제가 예전에 네. 이런 비슷한 아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일단 뭐 제가 병원도 좀 하나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네, 병원도 해요? 네. 뭐 물론 무어갑니다. 네. 네. 이제 야 씨발 그냥 말을 뇌를 거쳐서 하라고 그냥 입으로 바로 뱉지 말고 씨발. 아니 왜? 난 진짜 지금 너무 불안해. 아니 왜 무허가로 병원 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민둥 것도 없어. 씨. 우리 집 가훈이 몰래 하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자, 박세롬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아주 가슴에 숨 막혀서 죽겠다 이러나. 옛날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네. 왜 이제 짜내는 건데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해와 바람이 네. 저 나그네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를 하잖아요. 들어보세요. 나그네. 그래서 이제 바람을 세차게 불었더니 그러더니 더 옷을 이렇게 껴입었잖아요. 나그네 옷을 껴입었어. 해가 이렇게 따뜻하게 옷을 갈아입는 거야. 네. 해가 따뜻하게 태양을 쫙 쬐어주니까 옷을 훌러덩훌러덩 벗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가슴으로 또 안아줘요? 또 안고 같이 국제시장 같은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 거예요. 박세롬이 네. 박사가 애를 안았을 때 네. 애가 똥을 쌌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뭐 네.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네. 뭐. 이걸 뭘 어떻게 정리라고 할 수 있나요? 분위기가 네. 착가라는 게. 네. 이상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말 안 듣는 아이 이렇게 훈육하면 말 듣는다는 처방 잘 들어봤습니다. 꼭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 안 듣는 아이 이런 식으로 다뤄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네. 병신들 갑니다. 병신들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되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다음 주에는 심각하게 이걸 또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뭐 아이디어가 없으면 계속 하겠죠. 뭐만 했다 다음 주에는 그냥. 더욱더 놀라운 어린이들의 이상 행동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모두 다음 시간에 여기서 봅시다. 엔딩 갈게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미쳐버릴 것 같은 사연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병신력 풀파워로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열화 같은 사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게시판에 남기는 게 쪽팔려서 못 남기면 아직 병신력이 부족한 거다. 아 그리고 딴지는 얼마든지 아이디를 몇 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만들어주시고요. 기획 늙어버린 미소년, 녹음 빡가능, 편집 박주성, 제작 딴지일보, 진행에 빡가능 거의 없다 박세로 및 그럴 거리였습니다. 너부리 편집장이 더러워서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면 혹은 잡혀가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제발. 바이바이.